연습생 때였죠. 연습생 때 이렇게 숙소에 이렇게 있는데 일요일이었어요. 일요일은 이렇게 쉬게 해줬던 그런 약간 프리 했던 시기였어요. 그래서 지 언니는 지금 가로수길 가 있고 저랑 유연이랑 담이랑 이렇게 숙소에 있었는데 유연이랑 담이는 집에 간다고 나가는 상황이었어요. 네, 지하철 들어갔었어요. 네, 근데 제가 그래 갔다 와 하고 저는 씻으러 들어갔어요. 근데 휴대폰은 제 침대 위에 올려놓고 씻으러 갔었죠. 근데 제가 다 씻고 딱 나왔어요. 나와가지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. 애들한테 걸었죠 전화를. 얘들아 전화했어? 딱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들이 언니 왜 아무 말도 안 해요?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. 그래서 무슨 말이야?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니 영상통화 걸었는데 한 2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받은 나 방금 씻고 방금 나왔어 이러니까 아닌데? 언니가 받아서 저희가 막 가는 길 찍으면서 언니한테 언니 저희는 지금 여기에요 하면서 언니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지 하고 얘들아 일단 끊어봐 하고 영상통화 했어요. 맞아 저희는 진짜 신나가지고 막 영상통화 하면서 아 언니 이러면서 그랬는데 진짜 근데 언니. 제가 침대 천장만 이렇게 네, 비추고 아무 있었어요. 말도 안 했대요. 저는 네. 근데 그때 이렇게 씻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언니 일부러 얼굴 안 보여주고 장난치는 줄 알고 아 뭐야 하고 끊고 막 전화하고 맞아, 막 그랬었는데 안 받았어. 그게 진짜 소름 끼쳐서 제가 그거 하고 있는데 얘들아 끊어봐 하고 바로 지유 언니 전화해가지고 언니 지금 당장 달려가주세요.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. 그래서 방문 잠그고 그래서 지유 언니가 원래는 지유 언니가 택시를 잘 안 타요. 걸어다니는데 저 때문에 택시 타고 와가지고 야구방망이였나 뭐 들고 막 방 칼 들고 방 막 나와! 야 진짜 무서워. 지유 언니가 제 손 이렇게 잡고 나와! 누구야! 귀엽다 진짜. 지유가 나와 나와! 아, 나와! 진짜 귀엽다! 나 진짜 그때 시연이가 진짜 언니 어디에요? 언니 진짜 빨리 가요. 너무 무서워요. 이래가지고 알겠어. 저 택시 바로 잡았어. 몰라. 그게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여러분. 여러분도 무서운 경험이 있다면 팬카페에 올려주세요.